블박차가 예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그러시는데요. 한번 볼까요? 보겠습니다. 블박차 가는데요. 오른쪽에서 안 비켜줬네요. 네, 오른쪽 잘안 비켜줬어요. 네, 뒷차가 내 뒤로 들어옵니다. 내 뒤로 들어오고, 그러고, 네, 왼쪽 차로 가네요. 그냥 가면 되는데, 한번 쑥 들어왔다가, 예, 아, 야! 이거 보복운전일까요? 아닐까요? 자, 여기서 가다가, 쑥 와서, 슉, 지금이 이거, 예. 아, 요거는요, 조사관 성향에 따라서, 저 보복운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이건 보복운전까지는 아니고 위험한 진로병력이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급제동한 건 아니잖아요, 그 차가. 그러니까 내가 놀란 거라면은 보복운전에 해당돼야 되겠고요. 근데 와서 팍한게 아니고 한번 뭐라 그러나 그약 올리려고, 예, 이걸 나를 겁주려고 했느냐, 약 올리려고 했느냐,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? 과연 약 올리는 정도일까요? 겁주는 것은 보복운전이에요. 자, 투표. 보복운전이다, 1번. 아니다, 2번. 투표 시작. 오! 보복운전이다, 4표, 8%. 위험한 진로변경이다, 92%. 저도 보복운전은 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. 하지만 조사관 성향에 따라서 보복운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. 블박차 잘못한 거 없죠? 아까 무리하게 끼어들려니까 못 들어온 거.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. 어휴, 자기가,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랬지. 거기서 약을 올리든 거부줄라 그러든. 네, 적반하장입니다.